자, 97페이지에 화폐의 시간 가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는 이 기본 개념, 우리가 이 기본소 교재 나오면 자세히 배우고, 오늘은 기본 개념 한번 확인해 보는데, 이 프레젠트, 밸류. 그래서 요 약으로 PV라고 하죠. 이 현재 가치. 이 현재 가치를 약으로 PV라고 해요. 자,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거든요. 자, 미래 가치. 미래 가치는 FV라고 해요. 그래서 이 퓨처. 퓨처가 미래입니다. 그래서 밸류 해서 이 미래 가치를 FV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1억 원이 자, 현재 가치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생각해 볼수 있죠?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그러면은 1억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자율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을 하죠.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증을 하기 때문에 1억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은 5년 후에 1억 원이 얼마냐? 그럼 얼마?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이,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하면은 1억보다 작아요. 왜냐하면은 또 뭐를 해야 돼? 우리는 할인을 해야 되니까. 또 뭐를 적용? 할인율.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뭐 한다? 할인을 하기 때문에 5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1억 원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 하면은 가치가 어디가 크냐 하면은 현재 1억 원이 큽니다. 왜? 5년 후에 1억 원은 할인을 하기 때문에 1억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현재의 가치와 미래의 가치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러면은 우리 이자는 단리 계산이 있고 복리 계산이 있거든요. 근데 단리 계산은 우리 사용하지 않고 복리 계산을 합니다. 복리는 뭐죠? 이자에도 뭐를 지급한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복리 계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 이자율. 연 이자율이 10%다. 자, 예를 들어서 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현재. 자, 현재의 가치가 100원이다. 자, 현재의 가치가 100원인데, 그럼 현재의 가치 100원이 1년 후에는 얼마가 되느냐? 자, 여러분, 현재의 가치 100원이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100원이 원금이죠? 원금에다가 이자는 100원에 얼마 붙는다? 연이자율 10%, 0.1을 곱해주면 되죠? 그럼 원금 이자를 대주면 돼요. 자, 이때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은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이죠. 그럼 괄호를 풀면요. 100에 1을 곱해주면 요거 나오고요. 또 100에 0.1을 곱해주면 요게 나오거든요. 괄호 풀면은. 이게 얼마죠? 100원에 10원 더해주니까 11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 100원은 1년 후에 110원이 가치가 되고, 그럼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냐? 그럼 다시 원금은 얼마? 110원. 또 이자는 또 110원 얼마? 연이자를 10% 곱해주면 되죠. 더해주면은 요게 되겠죠. 또 110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10원 곱하기 또 괄호로 1 플러스 얼마? 0.1인데. 자, 이 수식에서 이 110원 자리에, 이 110원 요 자리에 요 숫자를 대입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100원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0.1이 몇 개? 하나, 둘. 요 자리에 요게 들어왔으니까 두 개니까 뭐 제곱. 그럼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요게 얼마죠? 121원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계속 가면은 n년 후에는 얼마냐? n년 후에는 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년 후일 때는 제곱이니까 n년 후일 때는 n승이 되죠. 자,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FV, 미래 가치입니다.
FV는 미래가치인데 연이자율, R퍼센티지, N년 후의 미래가치는 얼마냐? 자, 연이자율, R퍼센티지, N년 후의 미래가치는 PV. PV는 무슨 가치? 현재의 가치. 현재의 가치에 1 플러스 R. R은 10%가 R. 연이자율, 기간, 뭐, N년 후 얘기죠. 자, 이때. 여러분, 현재의 가치 100원, 현재의 가치 100원이 N년 후에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하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 수식을, 우린 전문 용어입니다. 이1 플러스 R의 N승,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일시불의 미래의 가치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의 가치 계수.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뭐라고 한다? 내가 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란 용어를 사용한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내가 계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럼 PV는 얼마죠? PV는 양변을 이제 뭘로 나눈다? FV 곱하기 양변을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버리죠. 자, 그럼 또 요식이네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0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러면 요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N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빨간 수식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 빨간 수식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란 말이에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또 줄여서 이것을 현가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일시불의 현가 계수인데, 자, 여러분이 3과 3분의 1 곱하면 1인데, 이때 3과 3분의 1은 서로 어떤 관계? 역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두개 곱합니다. 이 빨간 수식 두 개를 곱하면은 1이 나와. 요거 약분되니까 1이 되면은 우리가 역수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수 관계죠. 16회 시험에 이 말을 한번 출제했거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 있다. 이걸 출제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여섯 개 수식의 두 개만 오늘 배우는데 이두 개가 상당히 우리 기초입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에. 그래서 미래 가치, 현재 가치에 있어서 일시불에 있어서의 우리가 현재 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현재, 여러분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 자, 현재 토지 가격이 1억 원이고요. 매년 집값 상승률 10%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3년 후에 집값은 얼마냐? 그러면 3년 후는 무슨 거죠? 그러면 3년 후를 물을 땐 미래 가치고 하는 거거든요. 3년 후일 땐몇년 후, 뭐 하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럼 3년 후에 집값은 얼마? 요 3년 후에 미래 가치잖아요. 그러면 뭐? 현재 집값 얼마? 현재 PV, 현재 토지 가격 얼마? 1억 원. 자, 현재 토지 가격 1억 원에 뭐를 곱해줘야 돼? 1 플러스 요거 R이 뭐죠? 연이자율인데, 우리가 매년 집값 상승률이 연이자율 개념이 그래. 10%니까 0.1이고, 몇년 후? 3년 후니까 3승을 해주면 돼. 이때 요 수식이 얼마냐? 여러분 1 플러스 0.1, 1.1을 세제곱이니까 1.1을 세번 곱합니다. 1.1을 세번 곱하면은 1.3이
331이 돼. 그럼 요걸 곱해줬더니 얼마 나온다? 1억 3,310만 원이나. 그럼 3년 후에 집가는 1억 3,310만 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간단히 들어봤어요. 그럼 요 빨간 수식이 뭐예요? 1 플러스 0.1의 3승이 바로 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된다. 그 얘기죠. 예를 한번 우리 들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100페이지로 와서 현금 흐름의 측정을 보는데,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우리 총 투자한 금액을 투자를 하죠. 총 투자한 금액은 뭐다? 내 돈.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내 돈도 있지만은 또 뭐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필요하거든요. 타인 자본,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대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총 투자한 금액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아까 뭐라 하죠? 우영을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데 이때 이 영업 운영에 따르는 우리가 현금 흐름이 나타나죠. 자, 영업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된다. 예? 영업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부동산을 뭐 한다? 처분을 하게 돼요. 처분을 하면 처분에 따르는 또는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또 계산합니다. 이 처분, 이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된다. 자, 이때 현금 흐름은, 자, 여러분 현금 흐름은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현금 유입이라고 하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나가는 것을 현금 우리가 유출인데, 그래서 현금 흐름 요 두 가지를 대준 거죠.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현금 유입과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나가는 현금 유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이 보유 기간 동안에 이 단위, 여러분 이 단위는 한 실일 수도 있고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는데, 이 단위당 예상되는데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우리는 뭘로? 월이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 연간. 임대료 계산할 때는 항상 연간 임대료. 그럼 월 임대료가 100만 원 하면 연간 얼마? 1200만 원. 그래서 연간 임대료입니다. 자,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다. 그래서 연 우리가 천만 원이다. 자, 연 천만 원. 한 실당 연간 천만 원이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그럼 여기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합니다.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자, 몇 실? 예를 들면 60실이다. 곱해주면 얼마? 실은 없어지고 얼마? 6억이 되겠지. 그럼 6억이 나오는 거죠. 6억 원. 이 6억 원이 뭐냐? 임대 단위수 6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이다. 이것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능조소득이라고 해요. 가능조소득. 자, 여러분 이 조를 우리는 그로스거든요. 이 그로스를 조 또는 총으로 번역을 해요. 그럼 가능조소득, 이게 뭐죠? 조를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고 해요. 가능조소득, 가능총소득.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총 임대 수입이죠.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총 임대 수입입니다. 자, 여기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 없죠.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신규 임차인 구할 때가 또 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평균 공실률을 약 5%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다? 공실이 있어.
공실 및 불량 부채에 따르는 대손 충당금을 공제하는데, 불량 부채는 뭐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야. 그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뭐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해.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불량 부채라고 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자, 여기에다가 뭐를 대줘요? 기타 소득을 대줘요. 기타 소득은 여러분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건물의 주차료 수입을 얘기해. 자판기 수입이나 건물의 주차료 수입을 기타 소득인데, 이걸 더해주면은 이제 공실을 감안한 임대료 수입이 뭐가 나오죠? 유효 조소득 또는 유효 뭐라고 한다? 총소득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를 빼주냐? 부동산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자,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업 경비인데, 이 대표적인 게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건물에 있어서의 뭐죠? 화재 보험료라든지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또 관리 회사인 관리가 이루어지면은 관리인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영업 경비에 속해요. 자,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이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공제해 주면 순 영업 소득, 순 영업 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순 영업 소득 순수익에서 또 빼야 돼. 순수익에서 뭐를 빼야 돼? 요거. 타인 자본,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서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 자,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매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죠. 자, 이때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금 상환액은 뭐?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를 대준 거? 이자 지급액을 대준. 요두개더준게 원리금 상환액. 그걸 빼줘야 돼. 빼주면 이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자,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는데, 세전 현금 수지에서 또 세금을 납부해야겠네요. 세전이니까. 예? 세금을 납부한데 부동산 뭐에 따르는?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하죠. 영업에 따른 소득세를 이제 납부했더니 이제 뭐가 나온다?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자, 요 수식은 원래 27회도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되는데,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수식입니다. 요 수식은 매년 출제예요. 여러분 28회, 여러분 시험도 이게 출제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매년 출제되니까 요 수식은요, 어디 포스트잇 붙여서요, 냉장고에 붙여두면 돼요. 열 때마다 한 번씩 보면 돼요. 매년 출제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암기 빨간 건요, 여러분 여기 수식에 빨간 건 돈이 들어온 거예요. 빨간 건 플러스 거든요. 기타 소득은 영업에 따른 소득, 영업 외 소득이니까 이거 놔두고, 요 빨간 거돈 들어온 거 플러스 거든요. 플러스는 돈 들어온 건데, 플러스가 뭐가 있어요? 요거는 뭐죠? 여기서 조. 여러분 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조 소득, 유효조 소득 두 가지가 있고, 여기 순영업 소득에 뭐? 순영업 소득에 순. 예? 그리고 세전에, 여기서 세전에 전, 세전에 전, 그리고 세후에 뭐? 후. 예? 그래서 암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런 암기를 조순전후 이렇게 암기해놔야 돼. 조순전후인데 조는 두 개지? 그러면 조는 두 가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은 순영업소득. 전은 세전현금수지. 후는 세후현금수지. 순서가 되죠? 그러면은 조순전후 하면 돼요. 조순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 빨간 거는 돈이 들어오는 거, 조순전후. 자,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냈거든요. 25회 시험에 요거 가능조소득 기여,
유효조소득 니은, 순영업소득 디귿, 수식 주어지고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5초 안 걸려요. 암기됐습니다. 다음에는 그거 이제 안 내고 이제 뭐네 이제 다음에는 마이너스 돈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할 수 있지. 다음에는 말로써 계산 문제 안에 말로써도 출제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두 가지는 뭐를 대상? 조수는 여기서 여러분 조순 요 계산 이렇게 오는데 순영업소득까지 계산은 뭐를 대상으로 하면 총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순영업소득까지 계산할 때는 뭐를 대상? 요까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요까지 계산은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요두 가지는 총투자한 금액이 아니야. 왜? 여러분 요 순영업소득까지는 뭐를 계산? 총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 뭐를 빼? 여기서 총투자액에서 타인 자본 대출금에 대한 대가인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하니까 요두 개는 요걸 빠지거든요. 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총투자액이 아니라 뭐? 요두 개는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죠. 지분 투자액 요건 대상으로 하는 거야. 계산은 요두 개는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요건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이제 좀 이따가 하나 수식 공짜로 또 암기가 돼요. 자, 그리고 100 우리가 1페이지 처분에 따르는 현금 흐름에 있어서의 계산이 나오죠. 자, 이것은 처분한다고 예상됐을 경우에,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이 있어요.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뭐를 빼면 돼?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인 매도 경비를 공제해 주면은 순 매도액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대출금 15년 만기로 대출받았는데 5년 후에 처분한다. 그러면 5년 동안 갚은 돈은 놔두고 미갚은 돈은 어떻게 돼? 미상환된 돈은 어떻게 돼? 갚아야겠죠? 그걸 공제를 해줘야 돼. 뭐?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있어요. 처분 시에 미상환 저당, 우리가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을 얘기해요. 미 상환된 원금, 미상환된 원금, 요걸 빼주면은 이제 세전,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오죠. 세전, 지분 복객인데 이것을 세전, 매각 현금 흐름, 세전,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 세전,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세전이니까 세금을 또 납부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우리 아까 앞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 자본 이득인데 요게 세금을 납부해야 돼. 자본 이득세를 납부하는데 자본 이득세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죠? 자본 이득세를 양도 소득세라고 해. 자본 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양도소득세. 이걸 납부했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나와요. 세후 지분복귀액은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요거 출제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거? 요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가운데를 좀 신경, 오른쪽보다 요 가운데를 신경 써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전 세계 공통적인 수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운데 수식은 여러분 출제원들이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매년 출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102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와요. 자,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통적, 자, 이 정통적인 우리가 분석 기법,
빈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승률법이 있고, 또이 할인, 이 할인, 우리가 현금, 우리가 수지분석법이 있거든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 있는데,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어림 세법, 우리가 재무 비율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이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시험 문제 우선 매년 한 문제는 출제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세네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두 개를 묶어서 매년 우리가 네다섯 문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계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한 두세 문제는 매년 또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 계산 문제 낼 수도 있고, 또는 수식을 물을 수 있는데, 수식이 나오면은 맞춰줘야 돼요. 수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지금 요걸 배웠거든요. 요걸 배웠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먼저 요것부터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데, 어림세법부터 먼저를 합니다. 자, 그럼 어림세법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우리가 104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어림세법이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자, 어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어림은 뭐예요? 어림잡아 얼마, 요걸 하잖아요. 어림잡아 얼마. 대충 우리가 대략적으로 계산하는 게, 정밀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림세법은 첫 해만 따집니다. 자, 어림세법은 전체, 여러분 어림세법은 전체 투자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해서 10년 보유하다가 처분하면 10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첫 해만 투자 뭐만 따져? 첫 해만 따져요.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입과 지출, 이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투자 첫 해에, 자,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투자 첫 해에 현금 수지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 어림세법에는요, 여러 형태의 현금 수입과 지출을 이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승수법이 있고요, 또이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이 수익률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승수법과 수익률법에, 우선 승수는 어떤 의미냐, 승수는 어떤 의미고, 수익률은 어떤 의미냐, 우선 요 개념부터 우선 이해를 해야겠죠. 자, 승수는 어떤 의미냐? 승수는 투자한 금액. 승수는 이 투자한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본 거죠. 자, 여러분 그림 한번 숫자 한번 보세요. 이거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승수로죠. 그럼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승수값은 작을수록 유리하죠. 25회 정답으로 물었죠. 그 반대로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자, 여러분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대로 수익률은 뭐일수록? 높을수록 유리해. 반대로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한데, 요두 개를 곱하면 얼마? 여러분 요두 개를 곱하면 얼마? 승수와 수익률 두 개를 곱하면 얼마? 1. 두 수씩 곱하면 1이니까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자, 여러분 저기서 뭐를 배웠냐 하면, 여기 조순 전후가 배웠어요. 자, 승수법에 가는데 조, 순, 전, 후. 아까 여러분 저기 앞에서 조순 전후, 승수는 요네 가지가 있어요. 조순 전후, 조순 전후. 그래서 암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 소득 승수가 있고, 또 순소득. 여러분 순소득은요, 순 영업 소득을 줄인 말. 자, 순소득은 순 영업 소득을 줄인 말. 순
소득 승수란 게 있고 또 전은 뭐죠? 세전 현금 수지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고 후는 세후 현금 수지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조수는 뭐 대상으로? 자, 조수는 뭐 대상으로? 총 투자액. 자, 조수는 요거죠.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전 세후는 뭐를? 우리는 아까 타인 자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니까 여기는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해. 지분 투자액.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시험에 요거를 뭘로? 요걸 뭐 지분 투자액, 요거는 뭐 총투자액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죠. 24회 그렇게 출제했고 또 26회도 또 그렇게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말로써 이제 나올 때 주의를 좀 해야지. 바꿔버리니까. 요두 개는 뭐를 대상? 총투자액. 요두 개는 지분투자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앞에 요 수식 보면요. 승수 앞에 있는 게 여기 수익입니다. 여러분, 승수 앞에 있는 게 수익이기 때문에 요 수익이 다 뭘로 오면 돼? 수익은 분모로 오거든요. 요 수익은 다 뭘로? 이렇게 승수 앞에 있는 이 수익은 전부 뭘로? 분모로 와요. 그럼 이제 암기가지고 네 개가 이제 저절로 된 거예요. 요거 저거 요거 알면 요건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볼까요? 총 투자한 금액 10억이에요. 총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우리는 조소득 2억이야.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 10억인데 조소득 2억이면 얼마? 얼마? 5지. 5. 되겠죠? 5. 그러니까 뭐죠?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조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5년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 총 투자액 10억에서 뭐를 한다?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그럼 얼마? 10이지. 이 말은 총 투자한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럼 5와 10 어디가 커? 5와 10. 요게 크죠? 그럼 조소득 승수보다 뭐가 크다? 순소득 승수가 커요. 되겠죠? 자, 그러면은 총 투자액 10억에서 대출금 6억 빼버렸어. 대출금 6억 빼면 자기 자본은 얼마? 4억. 그럼 총투자액 10억에서 대출금 6억 빼버리면 자기 자본은 4억이야. 4억인데 순영업소득 1억에서 뭐를 빼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빼죠. 빼서 여기 얼마다? 5천만 원이다. 예? 세전 현금 수지가 5천만 원이면 얼마? 얼마? 8. 이 말은 뭐죠? 지분 투자액 4억 원을 세전 현금 수지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년 소요된다? 8년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얼마? 세전에서 세금 납부했어. 그럼 세금 납부해서 얼마? 2천만 원이다. 그럼 얼마? 2천만 원이면은 얼마? 예? 2천만 원이면 얼마? 4억을 2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20년 소요되지. 이게 크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순소득 승수는 조소득 승수보다 크다. 맞죠? 그러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또 뭐보다 세후 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죠? 작년에 이렇게 냈거든요. 작년 시험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틀렸어요. 어디가 커? 세후가 크지. 작년 정답이었습니다. 원리, 요 수식의 의미를 아느냐 묻는 거지, 뭐. 아는가 묻는 것을 출제를 했어요. 자, 역수는. 자, 조소득 승수의 역수는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요. 총 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 자산, 투자된 총 자산이 총 투자한 금액인데, 이 총투자한 금액이 뭐다? 여러분 총투자한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투자한 금액 부동산 가격입니다. 총자산 회전율이고, 자 역수는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우리는 종합
종합 환원율 또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 또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종합 자본 환원율, 종합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라고 해요. 자, 역수. 자,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는 뭐라고 한다?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을 세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세후 수익률인데,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역수 관계 잘 기억해두고, 요 올해 시험은 이쪽이 좀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여기서 출제를 하지 않을까. 요 두 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해 요거 두 개에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합니다.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 수식을 잘 이해를 우리가 해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죠. 자, 어림세법 받고, 자, 그리고 이쪽에서 우선 출제 우선 하나 또 되고요. 뭐 작년에도 출제를 했죠. 자, 비율분석법 104페이지 밑에 보면 또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용어가 대부비율이야. 대부비율이 매년 출제되는데, 여러분 신문 뉴스나 방송에서는 이걸로 많이 나와요. 용어를 담보인정비율이라는 용어로 많이 내. 담보인정비율. 이걸 또 시험에 낼 때는 꼭 LTV 관련해 꼭 이 말이 나와요. LTV. L은요 론. 론. 투 밸류. 네, 이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그래서 LTV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 어떻게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40% 적용한다. 여러분 대부분 40%면 얼마?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면은 금융기관은 부동산 가격을 담보로 최대 얼마? 4억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게 대부비율. 이거 시험에 매년 출제합니다. 대부비율 용어 잘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또 시험에 또 어떻게 돼요? 또 출제를 또 많이 하는 용어 중에 총 부채 상환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뭐라고 하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또 유스 또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꼭 관련에 또 내. 관련에 DTI라고 꼭 내죠. D 부채 요거는요. DTI. DTI. 소득 대비 부채비인데 요거죠.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이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요게 40%면 얼마? 40%면 0.4죠.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5천만 원이면 얼마? 5천만 원에 40%는 2천만 원. 매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는 가능하다. 그럼 여러분이 매년 천만 원 정도 원금이자 갚으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 되면 2억, 그러니까 융자 2억까지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요 두 개를 여러분이 이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문제 낼 때 보면 꼭 우린 요걸 출제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여러분 대출이 가능한 뭐? 최대. 여러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는 거예요. 요 두 수식을 이용해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시험에 또 24회 시험도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고 26회 시험에도 두 문제에 걸쳐 출제고 그리고 25회, 27회 또 출제를 하는 용어. 매년 나오는 용어 또 부채 감당할 수 있느냐? 부채 감당할 수 있냐? 부채 감당 비율이 또 매년 나오죠. 자, 부채 감당 비율은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몇 배가 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 24회 6회 나온 것은 요걸 출제했죠. 24회 6회는 요거.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를 우리는 24회 26회 시험에 냈어요. 자, 여러분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1보다 크면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갚고도 남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융자를 안심하고 해줄 수 있다 이 말이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 갚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융자가 해주기 어렵다 얘기지. 요 내용을 또 말로써 많이 출제되고 또요 수식을 또 많이 내거든요. 요거와 또 뭐를 이용해서? LTV, 대부비율을 이용해서, 올해 또 27회 또 출제했잖아요. 요두 개를 이용해서 또 뭐를 물어요? 또 대출 가능한 또 최대 금액을 얼마냐. 이 부채 감당률 자체로 또 출제하기도 하고요. 또요 LTV 요두 개를 섞어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묻는 문제 두번 출제, 그래요. 올해 27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작년 재작년은 계속 요거 출제했거든요. 그럼 요거 출제하든지 요거 출제하든지 올해 요거 출제했고 작년 재작년 요거 출제했는데 그럼 올해는 요거 출제했으니까 28회는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 특히 요 수식은 반드시 기억했는데 여러분 요세 가지는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수식이야. 단골로 나오는 수식 꼭 기억해야 돼. 단골로 나오는 수식은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요것 외에 또 뭐가 있냐? 또 시험에 우리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또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용어 중에 뭐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배운 용어 중에 지렛대 효과 배웠죠?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해서 뭐의 비율? 타인 자본의 비율이에요.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인데,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대출금, 타인 자본, 대출금이고, LTV, 부채 비율이 있어요. 자, 대출금이 2억이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2억이면 10분의 2, 몇 프로? 20%야. 그럼 부동산 가격 10억에서 대출금 2억이면 10억에서 2억 빼 자기 자본은 8억이죠. 8분의 2, 4분의 1이니까 25%. 그럼 20%와 25%를 대주면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대주면은 1, 100%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꼭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1, 100%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45%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만약 얼마 받았다. 우리는 8억 받으면 어떻게 돼요? 10억에 8억을 융자 받으면 10분의 8이니까 80%가 돼. 그런데 8억을 받으면 자기 자본 10억에서 8억 뺀 2억이죠. 그러면 2분의 8이니까 4. 100을 곱해주면 400%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출금이 2억에서 8억으로 6억 증가했을 때 대부비율은 60% 증가하지만 부채 비율은 몇 프로? 375%나 증가해요.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아질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질문을 또 시험에 많이 해.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하잖아. 60% 증가하는데 이건 375% 증가하는 거. 그 말의 의미를 잘 봐야겠죠. 여러분, 요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 봤더니 또 무슨 용어가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이 있어요. 여러분,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비율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손익분기점 또는 손익분기현금수지 비율인데 분모는 돈이 들어오는 유효조소도 자 공시를 감안한 임대료 수입인 유효조소이고 분자는 나가는 거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경비에다가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더해 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채무 불이행률인데, 이 채무 불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 대준금액이 더 커질 거죠. 그러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률 이게 나오고, 올해 출제가 되었던, 올해 계산문제 출제되었던 영업경비 비율이 나오죠. 자, 영업경비 비율은 우리가 가능조소득, 우리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인 가능조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아요. 기업의 재무관리 상태를 나타낸 지표인데, 영업경비 비율이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다는 거죠. 영업경비 비율, 올해 출제를 또 한 지문이죠. 계산문제로 출제를 했었죠. 영업경비 비율.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공부할 때 시험에는요, 우리가 아까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부채 감당률, 부채 비율, 요 네 가지는 꼭 암기하고 다니셔야 돼. 앞으로 계속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 여러분은 어느 걸 배우셨어요? 요 두 가지를 배우셨거든요. 이 두 가지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알아두시고, 요 두 가지는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교재 나오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문제는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말 그대로 이 현금 수지거든요. 현금 수지는 현금 수입과 지출인데, 현금 흐름과 비슷하게 사용해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줄여서 현금 수지인데, 현금 흐름과 비슷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후 소득 기준이에요. 여러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세후 소득 기준하고, 또 전체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처분하는데,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있어서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우리는 반영하고 있어요. 근데 작년 시험 26회 시험에 요것을 뭘로?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 출제해서, 그게 작년 26회 정답이었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 모든 보유 기간 동안의 현금 흐름, 또 처분 시의 현금 흐름 다 반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두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기본서 교재 나오면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과 정통적 분석 기법은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건 정밀하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서 교재 나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은, 오늘 배운 것 중에 수식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포인트가 뭐죠? 포인트 요거. 여기 배우는 요 수식이 반복해서 보세요. 요거하고 같이 공부해두면 좋잖아요. 같이 공부하면 좋으니까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돼요. 투자 이론이요, 우리가 원래 8문제 출제를 했고요, 금융 5문제에서 13문제 출제했는데, 매년 30%, 12문제는 매년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배우게 될 금융 이론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매년 우리가 4-5문제 출제되는 범위인데, 이건 투자론보다는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론이 개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 수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식을 잘 이해들 해두시는 게 우선 좋아요. 계산은 나중 문제고요. 우선 수식이라도 잘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할 때, 다음 주 종강할 때는 우리가 금융이론, 4-5문제 나오는 금융이론 부분을 잘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들어가십시오.